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보혈에 담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숨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놀라운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삶에 가득하나. 아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있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아멘. 내 삶에 가득하나,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있고 사네. 아멘. 사랑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그 완전한 사랑의 강물이 예배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치고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과 문제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이 시간 있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님의 나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천국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강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의 강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다시 살길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 알고 계신 주님,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